자,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준동사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했잖아요. 자, 의미와 종류 잘 정리했을 거라고 믿고, 자, 두 번째, 종류,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의미와 형태 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첫 번째 투부정사 먼저 갈 거고요. 두 번째 동명사 갈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분사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따로따로 필기해서 하나로 붙이는 작업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것을 한번 필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필기해서 하나로 하나의 어떤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 번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공부는요, 설명하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투부정사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자, 이 시트가 좀 다른 걸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트. 자, 오늘은 투부정사 들어갈 건데요. 먼저 개념, 투가 앞에 붙어 있어서 있는 정해져 있지 않는 품사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 형태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정형을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부정형은 투부정사 앞에다가 낫을 붙여놓는 형태가 그 부정형 형태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예문은 이제 그 다음에 드는 걸로 하고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처럼 쓰일 때, 형용사처럼 쓰일 때, 부사처럼 쓰일 때이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명사처럼 쓰일 때는 문장에서 명사로 쓰인다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맞죠? 자, 투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은 문장에서 명사로 쓰인다는 것이 그 의미예요. 근데 해석이 전부 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 물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문사랑 투부정사 쓰일 때는 뭐뭐 해야 할지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밑에서 설명할 거고. 자, 여기서 자, 명사정용법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쓰이고, 자, 쓰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넘어져 볼게요.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의 쓰임.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여요. 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해서 이게 주어, 목적어, 보호 모두 나올 수 있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문장 아래서 주어로 쓰일 때, 목적으로 쓰일 때, 보호로 쓰일 때. 자,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쓰이는 게 일반적인 형태고요. 두 번째, it is 형용사 투부정사 나올 때가 있어. 투부정사 맨 앞이 아니고 뒤쪽인데? 그러면 얘도 주어로 쓰인 거야. 왜요? 이 it이라는 것이 가짜 주어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아, 두 가지 형태로 주어로 쓰이는 거구나.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목적으로 쓰일 때는 보통 일반 동사 뒤에, 바로 뒤에 붙어서 쓰인 경우가 많아. 이것을 이제 삼형식 문장에서 쓰인다고 하는데, 아, 그렇구나. 목적으로 쓰일 때는 보통 일반 동사 뒤에 쓰이는 거구나. 라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개념만 가는 거기 때문에 문장을 아직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한 마인드맵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다음에 문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영어 문장을 본다는 것은 개념도 이해를 못했는데 영어 문장을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앞뒤가 맞지 않고 계단을 마치 뭐 10계단씩 뛰어오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10계단을 뛰어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보면서 아하, 이런 경우의 수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호를 쓰인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면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면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합니다. 주격보호라는 것은 뭐냐면 주어를 보충 또는 설명하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보통은 주어,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형태예요. 보통은 목적격보호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단어,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이 투부정사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자, 마지막으로 명사정용법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데 형태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주어, 목적어, 보호로 다 나올 수 있어. 그 해당하는 자리에 다 나올 수가 있어. 근데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명사정용법은. 여기서는 뭐뭐 해야 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what to do, how to do, where to do, when to do, who to do, which to do 뭐 이런 식이 있는데 to 부정사, to 부정사야. 야, do는 그냥 내가 붙인 거고 동사 원형이 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 할지, 언제 할지, 누구를 할지, 어느 것을 할지, 뭐뭐 해야 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내가 뭐뭐 하는 것이라는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의문사 to 부정사 할 때는 뭐뭐 해야 할까지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습니까? 자,
봐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이것만 해도 요 정도 되니까 이 가지치기로 해서 이렇게 쭉 나올 수 있다. 자, 의미, 해석, 쓰임 이 형태로만 쭉 가시면은 충분히 여러분 쓸수 있어.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보어, 음사, 투부정사. 그 다음에 주어는 어떤 경우, 두 가지 경우 이렇게 쭉 뻗어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인데 문장에서 당연히 모를 수 있는 거야? 형용사로 쓰이는 거야. 그리고 해석은 뭐뭐 해야 할, 뭐뭐 해야 한 이러고 해석이 돼. 당연히 쓰임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것은. 명사를 꾸며줘. 그러니까 명사 뒤에서 보통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명사 다음에 보통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보어로 사용될 때 형태가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명사적용법에서 보어로 사용될 때 이 형태 있었잖아요. 이 형태. 그죠? 그런데 여기에 명사적용법에서의 보호와 이 형용사적용법에서의 보호는 많이 달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냥 차이점만 말씀해 드리면 명사적용법에서의 이 보호는요, 주격 보호로 나왔으면 그 주어랑 같은 놈이 되는 거고, 목적격 보호로 나왔으면 그 목적어랑 같은 놈이 되는 거야. 이 보호가. 그죠? 그 투부정사가. 그런데 형용사적 용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같은 놈이고 아니고 그건 꾸며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B2 용법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안 내. 지금은 거의 안 내요, 여러분들. 자, 가능, 운명, 예정, 뭐 의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주어, 비동사,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이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바로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 그것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죠. 이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그냥 한번 들어보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인데요. 자, 의미는 당연히 문장에서 모를 수 있는 겁니까? 부사로 쓰이겠죠. 그죠? 부사로 쓰이면서 자,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눠지는 게 목적, 이유, 원인, 결과 이세 개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네 개로 나눌 수 있으면 나누겠지만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이 목적입니다. 자, 문장 안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유나 원인은 뭐뭐 해서 또는 뭐뭐 하니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결과는요. 자, 앞에 거 해서 결과가 투부정사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일단은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으로 쓸 때는 동사를 수식해주고, 이유나 원인일 때는 형사를 수식해주고, 결과일 때는 뭐 수식한다기보다는 주어 동사 하니 투부정사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재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다가 쓰는 것은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고 그것까지 한다 그러면 더 끊어져. 그러니까 선생님은 뭘 보냐면 그냥 큰 틀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자세한 틀은 여러분들 교재라든지 별도의 학습이 따로 필요한 겁니다. 온라인 학습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 그죠? 자, 일단은 큰 틀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맵 그래머가 그런 형태예요. 한글로 일단 문법 용어나 문법 개념을 먼저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영어 문장을 들어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맥그래머 첫 번째 단계는요, 한글로만 그 개념만 쫙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거에 대해 해당되는 영어 문장을 한번 같이 쫙볼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문제를 풀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완벽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빠르게 공부하고 전체적인 윤곽을 빨리 잡고 여러 번 보라는 얘기야, 차라리. 한 번에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막 여러 번, 막 10번, 20번, 30번씩 보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동사 다음, 일반 동사 다음, 이런 동사, 지금 여기 써져 있는 agree, ask, choose, decide, expect, 이런 동사들이 나온다면,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야 된다. 이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 아주 많이 나와. 지금 이 부분을 모르겠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투부정사를 목적어 자리에 꼭 데리고 오는 동사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리고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긴 너무 많고 일단 여기까지 뒷부분은 하지 맙시다. 뒷부분은 하지 말고 앞부분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오는 동사들이 있구나. 그리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것도 별도로 설명을 할게요. 요 부분 네 가지 부분 있죠? 요것은 별도로 따로 설명할 테니까 오늘은요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자, 투부정사 오늘 들어간 부분 다시 리뷰 한번 해봅시다. 투부정사의 개념과 형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했고요. 복습을 했고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에 의미 해석 쓰임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인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거꼭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형용사를 쓰이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명사를 꾸며주고 뭐야 보호 역할도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명사정용법에 나오는 보호랑 꼭 구분해라. 그리고 이 예정 가능 의무 요 부분은 비투용법인데 이것은 몰라도 된다. 지금 현재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는다. 그 다음에 부사정용법 문장에서 부사로 쓰이면서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동사를 수식하고 형용사를 수식하고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하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쓰인다. 목적, 이유, 원인, 결과가 있지만 목적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고 동사를 꾸며준다. 이유, 원인, 그죠? 이 말들을 다 알아야지 나중에 영어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것은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의 목적입니다.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뭐 하기 위해서 동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이해를 바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말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 모르면 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했어요. 그 투부정사의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보충 수업으로 따로 할게요. 요 부분은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부정사 용법 아주 좀 양이 많았지만 열심히 잘 들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